오늘의 대결은 애니. 7개의 대지에 등장하는 동명의 기사단 중 하나인 에스카노르와 애니,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등장하는 최종 보스 중 하나인 카즈와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에스카노르는 7개의 대지 가운데 오만의 죄를 관장하는 동명의 기사단입니다. 태양이 마력의 원천이어서 정오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태양의 힘이 워낙 강해 호수의 물을 증발시킬 정도며 바위와 철까지도 녹이는 수준인데, 심지어 괴력까지 갖추었어서 마력 기술 외에 극단적인 기술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카즈는 어둠의 일 쪽에서 기둥 속 사내, 그리고 원정 생물인 빌런으로, 기본적으로 팔에서 뽑아내어 사용하는 칼날무기 사대를 주력으로 쓰는데, 내구도가 상당히 좋아서 웬만한 건 절단내버리는 수준이고, 검기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원정 생물로 변하면 글로벌스, 지생력과 태양빛도 통하지 않고 감각과 근력이 월등히 향상이 됩니다. 태양이 힘의 원천인 에스카노르와 글로벌스의 원정 생물 카즈와의 승부는 누가 이길까요?